그럼 이 상황에서 앞으로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배트민, 공산 조직 배트민은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한 명이 누구냐면 앞서 언급한 정신적 사상적 지도자였던 호지민.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누구냐면 모든 계급을 초월해서 이 배트민의 군사 지도자였던 보응엔지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응엔지압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과거 미국 OSS한테 훈련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프랑스군한테 하이폰과 하노이를 내줘요. 그리고 이 배트민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북부 산악지대 밀림 농촌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을 상대로 히트앤드런 전술을 하면서 아주 재미를 톡톡하게 봐요. 히트앤드런. 그리고 1949년에 중국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중공이죠, 당시 중공. 49년에 국공내전이 마오쩌둥의 공산주의자 홍군, 걔네들, 그러니까 소련은 레드아미 적군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홍군이라고 해. 이 홍군의 승리로 끝나요. 이 홍군은 이제 훗날의 인민해방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가 배트민한테 유리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입장에서 자기네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도 서방과 아주 가까운 나라, 서방의 세력이 있는 나라가 자기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마오쩌둥은 싫은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좌시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도 그런 거야. 사실 어떻게든 자기 바로 턱 밑에 있는 베트남이 프랑스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랬거든. 이 마오쩌둥이 호치민 보고 자신의 혁명 동지라고 그랬거든. 근데 무슨 혁명농지하고 이용해 먹은 거지. 하여튼 똑같아. 얘네들은 똑같아. 그래서 호치민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마오쩌둥은 이제 왜 그 국민당군이 장제스하고 같이 이제 대만으로 갔잖아요. 고기만 견제할 소수의 병력을 남겨놓고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상당량의 중화기를 배트민한테 넘겨주기 시작해요. 이때 배트민한테 인도된 중화기들이 대부분 국민당군한테 뺏었던 무기들을 넘겨줬는데 이게 프랑스군한테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그럼 어떤 무기들이 있었길래 치명적이었습니까? 가장 치명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M18 57mm 무반동총이었어요. 이게 63.5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어요. 얘가 당시에 미국이 프랑스한테 지원해줬던 전차가 뭐냐면 M24 같은 경전차였거든요. 이거 그냥 그대로 뚫고 들어갑니다. 이게 언제 1951년 11월 10일에 이게 보응엔지압이 이제 이계사단으로 이제 하노이에서 62km 떨어진 호아빈이라는 데에서 전투를 프랑스가 치렀는데 여기서 이 무반동총이 대활약을 합니다. 그럼 이 호아빈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때 이 프랑스군을 지휘했던 게 누구냐면은 라울 알빈 루이 살란이라고 대장 계급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프랑스 여러분들 웨인 부대 아시죠? 제1 웨인 공수대대. 그 다음에 제1, 2 식민지 공수대대까지 투입해서 배트민군 3,455명을 사살하고 30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프랑스군 역시 전사가 436명, 부상이 2,060명이었어요. 그리고 다수의 전차 같은 것들이 부비트랩하고 이런 무반동총에 당합니다. 그럼 좀 전에 식민지 공수대대까지 투입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식민지 공수대대? 이게 네. 뭡니까? 프랑스는 자기네 그 헌법상 뭐가 있냐면은 외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자국의 프랑스 사람을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가 뭐예요? 외인 부대예요. 외국인을 구성부대인 부대. 그리고 외인 부대가 가서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뭐냐면 자기네 시스템을 적용한 현지 부대. 그게 바로 식민지 공수대대예요. 베트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베트남에서의 전투를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로 베트남 사람들을 때려잡는다 이거지. 와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이런 걸 잘하잖아요 원래. 그 또 하나 이제 12.7mm 소련제 기관총을 대요. 저 DSHK라고 이거를 가지고 왜 그때 프로펠러 비행기로 공격을 했거든 프랑스 공군이. 그것도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권도 조금 위태위태해져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점이 뭐냐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베트남한테 제공되는 무기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자신들의 정보가 속속 베트남한테 넘어간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 당시 프랑스 지역 곳곳에 공산당 스파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공산당 스파이들이 베트민 소속이 아닙니다. 어딘지 아세요? 중국 소속이에요. 아... 중국 공산당 소속 스파이들이었어요, 얘네가. 왜냐면 베트민은 아직 스파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 첩보부가 모집한 정보를 신속하게 호찌민하고 보우웨이언제프한테 넘겨줍니다. 근데 이 정보들이 얼마나 정확했느냐? 프랑스군의 향후 전략, 장비 배치 현황, 병력 이동 일정 등등등이 대단히 정확하게 들어가요. 배트맨한테. 그러니까 배트맨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했었어요.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이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나 있었던 상태거든. 이런 상황에서 배트민을 지원해버린다. 아, 이젠 외국 세력이 싫다라고 해서. 그래서 프랑스군이 했던 작전, 수색 경멸 작전이 큰 차질을 빚어요. 왠지 여기서 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뭔가 계속 터질 것 같아요. 결정적인 건 병력이었어요. 아... 1950년대에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군 병력이 7만 2천이었거든요. 이 7만 2천에는 상당수가 식민지군이에요. 베트남 사람들로 구성된. 근데 베트민은 이미 20만 명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규모로 구축된 캠프나 비행장 등등 주요 거점 외에는 병력이 모자라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디테일한 예. 공격을 할 수가 예,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프랑스군 수색대가 나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프랑스군 수색대가 수색을 하고 밤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밤에는 이미 어떻게 돼요? 밤에는 배트민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기습을 당한다. 네네. 그래서 야간에 숨어있다가 은밀하게 기습하는 것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랑스군의 피해가 늘어가니까 프랑스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네가 식민지 상당히 가혹하게 했다고 했죠?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촌락 하나를 통째로 불사르고 주민들한테 가혹행위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이 프랑스에 갖는 증오심이 더욱더 커져갑니다. 프랑스는 그럼 이 상황에서 뭔가 대책 같은 건 없었습니까? 대책을 세우죠. 자신들의 전략을 대폭 수정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프랑스군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과 항공력으로 베트남을 다시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게릴라 전술에 전혀 안 먹혔죠. 그렇죠? 왜냐하면 게릴라 전하고 밀림으로 정글로 숨어버리면 뭐야? 찾을 방법이 없잖아. 그 다음에 이 베트민이 프랑스군의 장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어떻게 화력이 강한 걸 알고 있어서 이 배트민이 어떤 전술을 개발하느냐. 일단 프랑스군 포병의 초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전투를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아, 튀자. 예, 네, 무조건 런. 그러니까 그 적의 프랑스군의 포탄이 터지는 그 순간 작전 중지 전부 다 도망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스군이 초탄이 터진 다음에 그거 가지고 사격을 수정하거든. 프랑스군이. 근데 초탄 터지자마자 애들이 그냥 도망가 버리니까 포격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작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지금 뭐야? 싸움도 안 돼. 히트앤드런에 자꾸 당해. 프랑스군이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느냐. 도시 주변의 지원 캠프를 벗어나서 밀림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 각 요충지마다 배트민이 나올 만한 요충지에 강력한 화력 거점을 만들자. 그래서 전초기지를 만들자. 그래서 배트민을 유인해서 섬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군은 병력이 부족한 대신 화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으로서는 나름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때마침 프랑스한테 조금 좋은 소식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대량의 포병 전력을, 그러니까 포병 장비를 프랑스한테 넘겨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옛날 똥포에서 했었던 105mm 하고 155mm 곡사포를 넘겨줘요. 그러니까 전초기지에서 유용하게 화력 지원을 프랑스가 할 수 있었죠. 특히 이제 장드 라트르라는 저기 프랑스군 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트남의 전쟁 상황은 유럽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이 사람은 깨달아요. 그래서 뭐예요? 보다 우리 프랑스군이 공세적인 전략을 취하지 않고서는 이 지대한 싸움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한국전쟁에서 다들 느끼지 않았습니까? 다 느꼈죠. 바로 그거예요. 이 유럽의 군대, 특히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 서방의 군대가 아시아 군대하고 싸울 때 가장 고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베트남 밀림. 네. 한국은 산. 예, 그렇죠. 아, 어렵죠. 네, 이거 안 돼. 이게 그들에게 힘들어. 있던 어떤 그런 전혀 자기네들이 아니죠. 보던 전장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그렇죠. 그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소련도 뭐 했어요? 한국 전쟁 참전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소련은 참전 안 했지만 북한을 지원했고 중국은 직접 참전했었잖아요. 한국 전쟁이 끝나니까 북한을 지원하던 무기가 이제 어디로 와요? 베트남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 계속 문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무기뿐만 아니라 군사 고문단까지 파견 해요. 훈련시켜줘요. 그래서 베트민이 여기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프랑스군이 먼저 베트민군을 공격하고 나서 베트민군은 할 수 있었던 게 히트앤드런밖에 없었죠. 근데 자신감을 얻은 베트민군이 프랑스군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감행합니다. 선제 공격까지? 네. 역시 힘은 네. 무기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베트민이 여기서 선제 공격을 했는데 네. 그럼 프랑스군은 완전히 박살납니까? 1951년 3월 23일에 일어난 전투였는데 이게 마오케 전투예요. 이 베트남의 군사 지도자였던 이 보응엔 지압이 제308 보병사단의 2개 연대, 그 다음에 제312 보병사단의 2개 연대 총 11,000명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하이퐁 북쪽에 위치한 마오케를 공격을 해요. 근데 이 마오케에는 이 프랑스군 중에서도 왜 알제리 출신 보병, 알제리 출신들 있었죠. 이 알제리 출신 보병을 중심으로 하면 400명의 수비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군이 여기에다가 제6식민지 공수대대를 공수작전으로 급하게 신속하게 증원합니다. 그리고 구축함을 여기다 파견해서 함포사격을 하게 하고요. 치열한 전투가 마오케에서 벌어졌고 5일간 격전 끝에 자신만만했던 베트민군이 여기서 박살이 납니다. 프랑스군이 아니라. 전사 134명, 부상 426명이 나고 패퇴해요. 반면 프랑스군은 겨우 40명 전사에 150명이 부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게릴라전을 수행했던 베트민군이 섣부르게 강력한 화력을 가진 프랑스군한테 덤비면 어떻게 된다는 게 여기서 또 나타난 거죠. 쉽지 않았네요. 네. 그러면 이 프랑스군이 한 전략 수정이 네. 조금 먹혔네요. 근데 꼭 그게 또 그렇지만 또 아닌가? 왜냐하면 프랑스군도 왜 전략 거점 중에 너무 밀린 정글 깊숙이 들어간 데 있죠. 네. 여기는 또 베트민군한테 또 먹혀요. 몰살당하는 경우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군이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통의 중심이 될 법한 곳 있죠. 네. 그 다음에 항공지원이 용이한 지점. 그런데다 요새화된 전초기지를 구축하고 만약에 위급하면 뭐야? 공수대대를 공중으로 강화시켜서 지원하면 된다. 요런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나름 성공을 거둡니다. 어떻게? 이것이 바로 1950년 11월 23일에 벌어진 그 유명한 나산 전투입니다. 아, 나산 전투.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 뭐야. 아, 뭐야. 다음 시간.